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별장의 권리를 드디어 얻었고요. 일단 지금 트라이포스 굉장한 지도를 보면은 현재 위치에 지도가 있어야 돼요. 링크 섬으로 이름도 바뀌었네요. 세이트 없는 펜던트가 섬으로 바뀌는 기적을 봤어요. 왕큼 쥐들은 때려주면 될 것 같은데 노란 루피 일단 이 뒤쪽에 스위치가 있는데 갈 수가 없네요. 떨어져 보죠. 길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감옥 갈 때처럼 여기도 잘못 들어가면 떨어지는 거겠죠? 뭐지? 어디로 나온지 모르겠고요. 스위치가 두 개나 있네. 하나는 꽝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도 한번 눌러보죠. 아, 꽝이 아니네. 여기가 들어왔던 데인 것 같고요. 여기 스위치 여기서 눌렀었는데 저기도 지하가 있네요. 역시나 양쪽. 이번에 왼쪽을 가볼게요. 보물상자다. 아싸. 다행히도 뭐 분기점도 없고 그냥 바로 보물상자네요. 그럼 이쪽도 가봐야 되겠네요. 뭐지? 여긴 어디야? 저게 또 스위치가 보이는 관계로 열어줬고요.
여기서 나와서 여기 스위치를 열었고 그럼 여기가 입구 앞에 있을 것 같은데 맞죠? 이쪽 지하는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나와서 저 스위치를 건든 거니까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들어보자마자 무서운 녀석 있네요. 근데 왜 비명을 안 지르지? 돈 주나요? 몬스터가 있는 걸로 봐서는 트라이포스 지도가 이 앞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옆에 아직 잠긴 철창이 있었으니까 그럴 리가 없죠. 도착했네. 성공이네요. 돌아가는 길에 편하게 가시라고 철창이 하나 남아 있었나 보네. 남았습니다. 이쪽인가? 아니네. 관련 죽고 왔네요. 미로야 미로. 여기가 트라이포스 어딘데고? 찾았다. 그림 맞추기를 8개 16번 하면은 루피를 주는 건가? 그러면은 붉은 사자왕을 타고 이동을 할게요. 목적지는 물고기 섬으로 아니면은 철에서 물고기 섬이나 아니면은
그 여기 저 대포 달린 포탄이 보모지도를 떨어뜨리고 그거를 찾으러 가는 걸 수도 있겠네요. 보모지도 지금 한 번도 안 찾으러 다녔는데 색깔이 좀 다른 게 하나 섞여 있죠? 트라이포스인 것 같아요. 저 16번. 그러면 저번에 인양한 이게 트라이포스를 찾을 수 있는 지도라는 건데 괜히 또 잡으러 간 거네요. 아닌 것 같고. 지금 갖고 있는 지도에는 없는 거 같죠? 그러면 오른쪽 두 칸 가면서 물고기한테 지도나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먹이 충분할 테니까. 비어있는 지도 쪽으로 가고 있고요. 왼쪽에 저 따라오는 게 몬스터겠죠. 전방에 물고기가 보이네요. 만능 먹이를 세팅하고 여기 또 뭐 주사위 섬인 것 같은데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필요 없네요. 앞쪽에 배가 포탄을 이제 쏠 텐데 점프라도 해서 피해야 되겠어요. 지금 방향이 시내탑이니까 다음 구역 섬이 왼쪽일까요? 쪽일까요? 바로 앞에 뭐 하나 있네. 섬이 아닐지도. 섬이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확인하네. 잠수함이구나.
장병 얻었던 그 잠수함은 아니겠지?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 돼지는 목걸이를 뺏어주고 이렇게 계속 밀어내고 아이템이나 계속 뺏어주면 되죠. 잡아야 사다리가 떨어지나 봐요. 괜히 올라왔네. 목걸이 내놓으렴. 추추가 한 마리. 없네요. 아까 돌아 나올 때 돼지가 대신 공격해 줬나 봐요. 하트 조각. 라고 해야 될까요? 아, 추추네. 아, 아까 상자 부셔가지고 추추가 나왔나 봅니다. 또 방송이네. 또 방송이네. 빨간 추추 하트 떨어졌는데 한번 먹으면 되겠어요. 위로 올라왔고요. 그러면은 이쪽은 섬이 없나? 보물인 것 같고요. 그래도 섬이 있을 테니까 위쪽으로 한번 가보죠. 저기 물고기도 있네요. 포탄을 쏠 것 같은 위치에 세팅하고요. 보물 표시가 있긴 한데 그냥 무시했습니다.
꼬마의 도둑질 못하게 이미 잡았죠. 어쩌다 보니 트라이포스 지도 찾기 아니지 조각 찾기 진행도 하기 전에 지도를 다 채워야 할 느낌입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하고 여기 밑에 몇 개만 하면 끝나거든요. 지금 보무지도 16번에 나온 섬이 어느 건지 모르고 있어서 지도를 채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트라이포스 지도도 해석을 맡겨야 조각을 찾으러 다닐 테니까요. 시야가 안 좋아졌고요. 이제 다음 구역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앞쪽에 뭐 탑 같은 게 있는데 저기겠죠? 용의 섬인가 설마? 용의 섬이네요. 그러면은 좀 틀어서 앞에 있는 섬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에도 보물인 것 같은데 무시했습니다. 빛의 기둥이 나오는 걸 보면 여기에 보물이 있는 섬이네요. 일단 물고기를 찾고 있고요. 일단 안 보이는데 저기 아니었나요? 저 앞에 있는 건가? 바람 방향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네요. 좀 들어서 가까이 가고 있고요. 한 대 더 격추 됐습니다. 그럼 여기 있던 배는 뭐지? 야! 뭐야? 이거는?
튜토리얼인가 봅니다.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죠. 지금 섬이 좀 생긴 게 트라이포스 지도가 있을 것 같은 섬 모양이긴 한데 바람이 반대라서 물고기한테 다가가는 게 힘드네요. 너무 올라왔네. 발자국 섬이네. 일단 발자국 섬도 발자국 섬인데 요 아래를 지금 지나쳐 왔네요. 역방향인데 잠깐 내려가서 찍고 오도록 할게요. 섬이 있었나? 일단 시네탑이 제일 메인이라 물고기를 찾아야 되는데 동쪽 삼각성 화산섬, 폭탄. 여기 요정이 있는 곳인가? 요정섬인가 본데, 이 구역이. 이쪽에 물고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돈 올려주는 건 요정이더라. 지갑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왔습니다. 굳이 하트를 돈 주고 사진 않으니 경매할 일은 없네요. 일단 여기 요정섬 들렸다가 위에 발자국섬 들려서 뭐가 있는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폭탄을 하나 두고 자,
요정들이 나오겠죠? 99개라니 쓸데없네요. 지갑이 더 좋은데. 일단 요정인 한 마리 잡고 올라가자. 다행인데 트라이포스 지도 해석만 다 끝나면은 루피스 일이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원래 뭐 놨더라? 요거였네. 일단 바이차국 섬에 올라갈 건데 한 칸이긴 해도 회오리로 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냥 가죠. 이쪽이고요. 요정섬을 못 보고 올라와서 되돌아갔다 가는 바람에 시간이 좀 오버됐네. 지도를 잠깐. 아이고 지났네요. 너무 먹고 있었네. 이런. 조기인 것 같은데 섬에 뭐가 있는지 보고는 가야죠. 이게 한번 안 들렸다 가면은 나중에 더 가기 힘들어져서 갈 수 있을 때 빨리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가운데를 노려서 점프. 자, 도착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근데?
부서지지도 않네. 뭐지? 추추섬인가? 생긴 게 좀 추추 같긴 한데. 정체를 모르겠네요. 혹샷을 노리기엔 너무 머네요. 대충 뭐가 있는지 봤으니 그냥 가죠. 위에 여기 표지말 있다. 용에서 만내라니. 여기도 뭐 추추 표시인 것 같고. 올 일이 있으면 오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